한숨밖에 안 나온다. 어? 박복해서 못 살겠다. 어? 할머니가 운다, 울어. 어? 내 정신으로 온 거야, 여기. 그래? 어? 인간덕도 없고, 어? 나이만 이렇게 됐으면 뭐해, 주변에 이러는 게 하나도 없는데, 내 몸뚱이는 죽겠고, 어?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람한테 쳐서, 어? 이제 지금 죽지 못해 살겄다, 죽지 못해 살겄어. 건강이면 건강, 금전이면 금전, 사람이면 사람, 뭐 하나 편안해야 살지. 어? 지금, 이게 본인 같은 경우는, 우리 같은 사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네. 누가 법당을 치웠네. 아, 네. 누가 치웠어? 친엄마가요. 엄마가? 미안한 얘기지만, 어? 치운 것도, 크게 말하자면은,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, 그냥, 하루 한날 그냥, 막, 그냥 갔다가 다, 어떻게, 뭐, 버렸나 봐?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자손들이 발복이 안 돼. 다못 펴. 가정생활이 편할 수가 없고. 자꾸 쳐. 지금 다리 아프다 그랬지. 여기 시작이야. 응? 그리고 몸땡이 아픈 건 살겠어. 마음만 편하면. 그지?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어.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신이 본인을 쳤어. 그 신을 치우면서 신이 천도가 됐어야 되는데. 네. 응?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? 아, 어렸을 때부터,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얘기였어요. 근데 왜 그러고 있어, 근데? 왜그 고력을 겪고 왜 그러고 있어? 응? 무당말 듣지. 응? 좀 이상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. 저는 이게 친어머니하고 같이 살질 않았거든요. 나중에 이렇게 신을 받았다고 했는데, 그 집에 갔는데, 이게 법당에 들어가게 되시더라고요. 그때는.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받는다고 했는데, 거기 가서는 그나마 좀 들어갔어요. 근데 신엄마나 그 신아버지 두 분이 저만 보면 뭘 이렇게 하라, 뭐 하라, 막 지리산 국당도 데리고 가고, 막 여수? 무슨 용궁 아니면 그런 데도 가고 많이 그러는데 그 따라다니 몇번 가다 보면 다른 어떤 분이 저 보고 넌내거 되려고 왔네 여자분이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예 저는 좀 너무 듣고 살다 보니까 그냥 사라지네 그냥 그러고 있는 사라졌어요. 사라지는데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야. 너무너무 힘들잖아. 남들은 안 당할 건다 당해봤죠. 그러니까 나이가 39 먹은 사람하고 점을 보는 것 같지가 않아, 지금. 60, 70 산수갑산 다 넘은 할머니랑 점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야, 지금. 더 늦기 전에, 응? 이거는 처방이 없어. 그냥 어디 가서 점을 보는 건 그냥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일 뿐이에요. 이걸 물어보려고 왔어요. 네, 저도. 그쵸? 이게 계속 치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찍도 들었네. 일찍도 들었어.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방울 받고 칼 받고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.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스물 몇살 때인가? 아,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굴은 안 나오고 칼세 자루를 받았는데 그때 바구니에 이렇게 넣더니 눈을 가려줬어.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죠. 그때부터 안 보였어요. 스물 몇살 때? 본인 진짜 미안한데 네. 내림을 받아야 되겠다.
많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. 없어져서 전 보러 왔어? 답답하니까 전 보러 왔잖아. 그지? 근데 이거는 점을 보면 볼수록 자꾸 미궁에만 빠져. 그러니까 말하자면 푸닥거리하다 끝나는 거야. 안 좋으면 조금 걷어내고, 안 좋으면 조금 걷어내고. 이게 평생을 반복하면서 살 수는 없어. 근데 본인이 그걸 선택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일반인의 길로 가겠지.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왜 그러고 있어?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같은 제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모가 부당이었다고 해서 자손이 다 신을 받는 건 아니에요. 그것도 자손이 하고 싶어도 못해. 그거는 내 사주에 끼고 있고 내 눈에 신이 와 있고 내 몸에 신이 와 있고 왕래를 하고 무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.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부해서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이 든 사람들도 많고. 근데 본인은 이날까지 버틴 것도 용해. 내가 봤을 때. 아, 그래요?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어요. 이제 시작이야. 더군다나 올해 9세에 많이 버거웠겠지. 그러니 칼도 됐을 거고. 칼은 재작년, 하고 재작년, 작년? 작년. 네. 그냥 마룻바닥을 닦고 있다가 이렇게 몸을 돌았는데 그냥 뼈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. 그랬더니 병원이니까 다 파열됐다고. 그래요. 그러니까 더 신바람 맞지 말고 지금 내 말이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. 아니요. 그냥 항상 듣던 얘기여서. 항상 듣던 얘기 계속 들으면서 손그 몸치지 말라고 더 이상은. 이제 몸치고 금전치고 사람치고 이러면 그때는 더 판단력이 더 흐려질 수밖에 없어. 근데 되게 많이 들었는데, 솔직히 얘기해서 네. 굉장히 무당들이 많잖아요. 네, 많죠. 많죠. 엄청나죠. 네. 그 일부가 그냥 될까 봐요. 네, 그냥. 맞아. 네, 그래서 그러고 하니 좀 이렇게 살자. 맞아요. 좀. 무속인 엄청 많아요. 옛날에는 진짜 네. 옛날 그잖아. 보리쌀 서대만 있어도 무당한테 장가 안 보낸다. 네.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무당이 옛날엔 그렇게 드물었어요. 근데 요새는 시대가 변해서 많아. 근데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. 이거는 영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.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, 내 실력만이 계시면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신은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. 사람이 사람을 버리고 배신을 하지. 그러니까 올바른 신선생, 올바른 신부모, 그리고 내 실력 그렇게 믿고 가면 충분히 마음은 행복해질 수 있어. 나도 좀 어린 나이에 신을 받았거든요. 본인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내가 더 먹었고. 근데 어린 나이에 받았어요. 나도 20대 때 신을 모셨는데 천지분간 무달 때잖아. 그지? 근데 신은 있다고 믿음은 있었어.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. 그 많은 신자손들 거느리면서. 근데 본인 같은 사람을 보면 아파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굿당에 굿하러 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러면 정말 많아요, 보다. 근데 내가 봐도 저렇게 해서 할수 있을까? 이런 사람들도 많단 얘기야. 근데 그 그쵸. 일부가 될까 봐 걱정인 거잖아. 네. 엄마처럼.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. 앉자마자 본인이 어떻고 살아온 게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 법당 누가 치웠어? 이 얘기 먼저 하는 건 수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. 그게 팩트야. 본인은 볼 것도 없는 거야.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쨌든 내갈 길을 정리정돈 해놓지 않으면 뭐 내년에 어떻고 후년에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. 왜냐면 사주가 같은 사람은 많거든. 근데 다 다르게 사잖아. 그게 본인처럼 뭐 엄마가 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모셨다가 치운 집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이런 줄이 전혀 없는 집도 있겠지.
있을 거고 사주가 같아도 다 다르거든. 부리가 다르거든. 뿌리가 다른.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무당이야 그냥.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이렇게 어쨌든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.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? 그건 본인이 하는 거지. 그냥 네. 원래는 네. 올 해운년 했는 게 맞아. 9수에. 내가 봤을 때는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내만 데리고 가도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말문 터진다 그러잖아요. 네. 점을 볼 수 있어야 무당이 될 거 아니야. 그쵸. 본인은 그냥 나란 보고 그냥 내일 당장 집 사갖고 가도 본인은 무당 돼. 지금 있는 내가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뭐 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주변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게 좋을 듯 해요.